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 여러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아홉 번이니까 하나 더 남았네요.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대구 투쟁본부를 열심히 이끌고 있는 최영호 씨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 머리가 터질 것입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비율이 63대 36이 나와야 되고 물류창고 화재도 연속으로 일어나야 되고 밥바단 신권투표제도 나와야 되고 일장기 투표제도 나와야 되고 배춧잎투표제도 나와야 되고 좌석투표제도 나와야 됩니다. 집단으로 뭘 할 용기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영호 씨는 항상 이렇게 좀 낙관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보시면 물류창고 화재도 할 필요가 없고 밥바단 신권투표도 나올 필요가 없고 일장기 이거는 다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이 떨어졌을 때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조작한 거하고 실물로 된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고 이거는 다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선거 단계에서. 그래서 선거관리위는 지금 머리가 터질 필요도 없습니다. 선관위는 전혀 머리가 터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 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하에서 세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조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신임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이 안 돼서 실시됐던 여러분 선거에서 나온 이 예, 투표지입니다. 이게 경기도지사 선거 투표지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투표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두 눈을 크게 뜨시고 여기 예, 여기 보시게 되면 강용석 무소속이 나왔고 예, 김동연 그다음 김은혜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오는 투표지입니다. 현장에서 누가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올린 것을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웨드 카르텔이 만든 까부카님이 이렇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게 경기도지사 선거 여러분들 투표지입니다.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장 낮은 조작을 한 것이 경기도지사 선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투표지를 다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집어넣고 전산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새벽에 막판에 확실히 전산 조작을 더 했겠죠. 투표함 까보면은 거의 안 맞을 겁니다. 근데 투표함 제출하라고 하면 지역선관위에 또 다 투표함 갈아치워가지고 분시의 파쇄가 이런들 다 태워버리고 새로 집어넣겠죠. 이게 뭐 정상적인 투표지는 아니잖아요. 윤 대통령이 처음 등장하고 나서 첫 선거입니다. 이게. 아무도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영호 씨가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선관위가 지금 머리가 터질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평온할 겁니다. 왜? 쉽게 조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낙관론은 대단히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세 번 한 겁니다. 세 번. 그래서 두 눈을 크게 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도둑질을 바로 하는 겁니다.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 정장 보궐선거는 득표율 격차가 17.4%, 조작값 기준으로 33%를 이름들 조작한 겁니다. 진짜 투표지 두 장당 한 장에 가짜 투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37,771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선거인 수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5% 조작합니다.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여러분들 큰 조작을 한 겁니다.
그게 대통령 이름 집권하고 나서 2년이 안 됐을 때 일어난 선거입니다. 그 선거가 여러분들 그렇게 무자비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 끝난 그날 이름 뭡니까? 압수수색을 들어가러 이런 방송을 했지만 예, 윤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뭐 했죠? 예, 며칠 있다가 논평 발표했고 인요한 씨 이름 등장해 혁신위원회 가동하고 그다음 오늘 박인순 여러분들 전 국회의원 말씀에 의하면은 바로 그 다음날 뭐죠? 의사정원 확대 방안 추진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며칠 바로 사이에 선관위 사람들은 윤 대통령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실 걸 정확히 아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당해도 찍소리 안 할 걸 다 아는 거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대담한 거 아니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 광역시 교육감 선거를 조작가 비준으로 35%를 한 겁니다.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 선거에 조작가 비준으로 15% 한 겁니다. 울산 남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울산 광역시에서 보수 색채가 강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울산 남구의 구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당선을 했는데 낙선자를 만들고 더불당 후보를 당선시킨 거 아닙니까? 울산광역시 가장 보수 색채가 강한 지역에서 그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뭘 이야기한 겁니까? 그 정도 이야기했는데도 이번 선거는 괜찮을 겁니다. 이번 선거는 낙관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그냥 대책이 없다고 봅니다. 그냥 그렇게 믿다가 그냥 살고 당하기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 개의 안 하는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를 240만 표 조작을 했는데 대통령이 당선되고 첫 번째 여러분들 지방선거를 조작률을 좀 낮췄지만 또 조작한 겁니다. 그게 윤 대통령 다 입 다물었습니다. 그다음 여러분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에 또 윤 대통령 입 다물었습니다.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그 무지막지하게 조작해도 윤 대통령 입 다물었습니다. 국힘당 입 다물었습니다. 그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 우리를 수사 못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뭐 예 채용 비리가 다 난 내 눈엔 그냥 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고민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닥치고 하는 겁니다. 선관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관위 걱정하고도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너희들은 우리한테 대들 수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름도 처음 바뀌었는데 선거를 이런 식으로 치른 겁니다. 대한민국 참 문제가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고 국민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흐리멍텅해가지고 그냥 나라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저는 할 만큼 하는 거고 넘어가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표를 그냥 전부를 다 집어넣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프가 그냥 표가 부쩍 뛰지 않습니까? 표를 한쪽에 다 쑤셔 넣어줬으니까. 표를 여러분들 이렇게 다 쑤셔 넣어줘가지고 한쪽에 이름 쑤셔 넣어줬으니까 몇 표까지 이름 훔친 것까지 몇 표까지 쑤셔 넣어준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다 가짜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15%대를 22.64% 다 발표해가지고 선거를 이렇게 조작하는데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입 다물고 에휴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염창동에 예? 두 장당 한 장 집어넣은 거. 2824표를 집어넣었네.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은 5647명이고 선관위는 뭐지 뻥튀기래가 8472표를 발표했고 진짜하고 가짜를 합쳐가지고 2824표를 전부 다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놓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 안 한 여러분들 4.15 총선의 전라북도 김제시 부안군 그래프하고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2020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강서구청장 선거고 이거는 강서 보궐선거고 이렇게 선거를 뭐
완전히 뭐 떡반죽 만드듯이 이런 데 만져도 예. 아무도 이 문제를 시정하고 고쳐가지고 나라를 정상화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악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악한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뭐 이번에는 여론조사가 어떠니까 우리가 이길 거다. 야, 정말 참 얼마나 당해야 정신을 차릴지 영원히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 나온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